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정태춘 씨를 모신다고 하니까요. PC통 씨는 참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태춘 씨 참 서정적인 가수다. 앞으로도 그런 서정적인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사회 참여적인 노래를 불러서 위안도 주고 힘을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힘들 때는 네. 그 힘든 현실로부터 떠남으로 해서 또 휴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힘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도 찾아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노래 음악가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과 또 동시에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 이 둘은 충돌하기도 하죠. 가수 정태춘은 시인의 마을이 성공한 이후 국악을 내서 음악적 실험을 하지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후 발표한 떠나가는 배와 사랑하는 이에게가 꾸준히 라디오 전파를 타면서 대중적 위상을 회복하게 되고, 1985년에 발표한 곡 북한강에서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죠.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는 새벽강에 얼굴을 씻고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노래죠. 관념적이었고 또 낭만적이었던 지난날과는 선을 긋고 현실의 세계를 응시하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부터 정태춘은 민주화를 향한 투쟁이라는 험난한 항로를 밟게 되죠. 북한강에서는 이러한 투사로 가는 새 출발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묵직한 메시지에 가려졌지만 당시로선 첨단의 사운드의 악기였던 신시사이저를 곡에 도입해 새로운 음악 흐름을 받아들이기도 한 곡입니다. 얼룩진 어제와 안녕을 고해야 희망찬 내일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태춘의 의지를 듣습니다. 북한강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고,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고,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임진모였습니다.